네, 오늘 하락이 더 많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 전망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구명 전문가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에 나스미디어 주목하고 있고 우성현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에 퓨런티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그리고 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자, 어제 뭐 속절 없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개장 전에 고용지표가 좀 발표되었는데요. 신규 수급시장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21만 7천 건보다는 하회했고, 이는 여전히 노동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을 보면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의 흐름을 지속했고 특히 엔비디아는 5% 이상 넘게 빠지면서 아직 반도체주 흐름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는 110만 대 리콜로 인해서 4%의 하락을 보였고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또한 5%에서 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페덱스가 비용 감축과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0.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와 금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월 FOMC와 달러의 강세입니다. 9월 FOMC에 대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2%로 크게 낮추었다는 것과 내년 말 점도표가 기존 3.8%에서 4.6%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인데 이는 FOMC가 내년 말까지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3.1%로 여전히 물가 목표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비한 종목군을 선별하여 매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군 부분 동원령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의 전쟁 상황은 어느 누구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어제 우리 시장은 곡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든 수단이라는 것을 핵무기보다 에너지로 해석하는 시장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고 러시아 대통령 측근은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방산주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순응하는 주도를 짧게 잡고 가야 하는 외매가 주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지난 1, 2년 전에는 성장주가 주도를 이루었습니다.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리 값어치가 없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먼 미래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지금은 가시적인 실적이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시장이 주도하는 테마군이 단발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매매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곡물 그리고 에너지, 조선주 그리고 오늘 추가되는 방산주는 단발성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기에 관심권에 두고 매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주도 테마주에 주목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곡물과 에너지, 방산에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자, 지금 네. 상방이 막힌 약세 흐름을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FOMC가 끝나고 고강도 긴축의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장에서 뉴스나 이런 플로우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했던 부분은 뭐 아시아 권이나 이제 유럽 증시에서 유럽권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작용하는데 제가 일단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까지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시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수준에서 내용이 나온 것이라서 시장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증시나 유럽 긴축 우려로 하락으로 출발을 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전망한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양봉으로 강하게 반등했다는 점을 포인트로 좀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 이 비트코인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강도 긴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표적으로 투자 심리가 강하게 받는 게 비트코인 시장인데 이런 코인 시장이 어제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에 한 발 신호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환경이 예상 수준이고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데 이렇게 주식 시장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보통은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초에 코스피를 보시면은 2276포인트입니다. 저가가 역사적 저가가 2276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12포인트가 저점인데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저가 영역에서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석 전문가님. 예, 오늘은 한탑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탑은 제분과 사료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460억, 영업이익은 13억으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수출 1위인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고 5위인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작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계 밀 공급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유럽의 빵값이 전년 대비 평균 18%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도 밀 수확기인 지난 3월에서 4월 발생한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난 5월과 8월에는 밀의 수출을 제한하는 그리고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군 부분 동원령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로 인해서 밀 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차트상 최근 1차 상승 후 눌림목을 한번 주고 나서 224일선의 지지를 받고 계속 박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9월 22일에 거래량을 세우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흐름 이후에 어제 단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기대하게 만드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는 2200원대, 손절가는 224일선인 1840원, 목표가는 1차 3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 테마주 한탑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원, 그리고 손절가 184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꼽아드렸던 건 먼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조선업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뽑아왔는데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이 컨테이너선의 계약 수주가 지금은 하반기에 활발하게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현대미포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가장 영향을 받을 선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되어야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탄올 연료 추진선이 전 세계에 20여 척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이 8척이 현대미포 조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 측면에서도 친환경 선방 수주로 이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총동원령이 발표가 되었죠.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그 발표를 또 통해서 유럽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런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이고 유럽들의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상 운임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에너지 대란으로 또 한번 유럽에서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LNG선들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최근에 환율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400원까지 상승하는 등 환율이 상승할수록 이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조선주들은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익폭도 증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올 1월 달에서 8월까지 전 세계 발주된 LNG선 1111척 중에서 83척을 우리나라가 수주했습니다. 75% 정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은 11월 그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조선주들 가운데서 밸류가 상당히 이렇게 높지도 않고 시총 규모가 적절해서 유력합니다. 그리고 선정될 시에 ETF 패시브 추적 자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선침해성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미포조선 관심 가지시고 매수가는 10만 5천원에서 11만 2천원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만 7,500원, 손절가는 9만 9,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관심주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수 전문가님, 아까 시장 주도 테마주에 주목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관심 종목 한두 가지 정도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두 가지 정도 더 하자면 지금 대동기어나 한일 단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지금 224일선을 지금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기어 한일 단조도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격과 한일 단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